초짜 농부 쪼꼼씨, 오늘은 장마철 큰 비 온 뒤에 농장에 나가봐요. 70년대에 저희 어려서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요, 해마다 여름에 큰물 나면 매번 산사태 나고 두둑 넘치고 논뚝 밭뚝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. 비 그치면 삽 들고 나가 원상복구 시키는 게 다반사였거든요. 여긴 그에 비하면 참 좋은 환경이에요. 비료나 거름도 다양하게 있어서 언제든 밭에 뿌릴 수도 있고요. 에휴, 그때는 뒷간에 불떼고 나오는 재화변을 섞어서 두었다가 봄에 밭에 뿌리는 게 거름의 전부였답니다. 비도 오고 그러니 옛 생각이 나네요.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기 전에 물고 관리를 미리 잘해두는 게 우선이죠. 저도 한다 한다 하는데 항상 비 오고 나면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. 여기는 기차밭이에요. 많이 자랐다. 방울토마토도 잘 자라고 있네요. 지지대를 아주 튼튼하게 해놓아서 쓰러진 게 하나도 없어요. 이 밭에는 감자와 고구마, 써리태콩, 멕시코 감자, 인디언 감자인 아피오스를 심었어요. 아피오스와 히카마 사이로 미리 물골을 만들어 놓아서 피해는 전혀 없어요. 감자는 다 캤는데요, 비가 보름째 수시로 내리니까 잡초가 무성하네요. 히카마는 넝쿨이 자라기 시작해서 저들끼리 서로 베베 꼬았어요. 그리고 예쁜 보라색 꽃이 벌써 만개했어요. 올해는 꿀고구마에 꽃이 피었었는데요, 장마철이 저무니까 다 사라졌어요. 그리고 서리태콩은 6월 말에 심었는데 키가 조금밖에 안 컸어요. 수비를 주어야 할까봐요. 그리고 새들이 초기에 너무 쪼아먹어서 빈 곳이 듬성듬성 보여서 신경 쓰여요. 다음 주에도 큰 비 소식이 있어서 제초도 못해요. 비 그치면 잡초들이 또 엄청 자라있겠죠. 그리 많은 비가 왔음에도 고랑 일부만 물이 고여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보여서 안심이 되네요. 그리고 벌밭에도 나가봐요. 여기는 히카마를 300평 정도 심었고요, 간단한 먹을거리를 몇 가지 심어놓았어요. 그리고 사진 찍을 꽃밭도 조그맣게 만들었고요, 밭 옆으로 호박과 수박을 몇 개 심어놓았는데요, 잘 안 달리네요. 하나 달린 수박이 없어졌어요. 호박은 큰 놈 하나 받고 나머지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. 꽃은 열심히 피는데요, 히카마는 슬슬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있어요. 단지 마지막 이랑은 두더지가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잘 못 크고 있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성장이 더뎌요. 비 오기 전에 물이 많이 고였던 고랑에 물골을 잘 맞춰 놓으니 오늘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. 당근씨를 뿌려놓고 어느 정도 크길래 쏟아주고 옆에 남은 공간에 이식해 놓았어요. 이식한 당근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줄기만 남더라고요. 살아날지 모르겠어요. 그 옆에는 헬리크리섬이라고 하는 종이꽃을 심었어요. 작년에 씨를 구해서 심었었고요, 거기서 씨를 받아서 오래 심었답니다. 와, 대추 많이 달렸다. 한번 솎아주었는데도 너무 커졌는데? 촘촘하네요. 더구나 비바람이 너무 불었는지 다 넘어갔어요. 오늘은 우선 그냥 두어요. 다음에 와서 세워주어야겠지요. 참깨를 대추나무 사이사이에 두 군데 심었는데 이것들도 다 넘어갔네요. 얘네들도 지주 세워서 묶어줄까 싶네요. 맨 위시랑에는 밤고구마를 한 단 심었는데요, 요게 웃긴 게요, 이거 많이 올려줘야 되겠다. 종묘상에서 밤고구마는 한 단에 11,000원이고 꿀고구마는 13,000원 했었거든요. 바람 불고서 꿀고구마를 달라고 해서 13,000원 주고 샀는데요,
막상 자라는 걸 보니 이게 웬걸. 풀고구마가 아니고 밤고구마지 뭐예요? 모종을 구분하는 걸 모르다 보니 주는 대로 받아와서 이렇게 되었어요. 나중에 2,000원 환불해 달라 해야겠네요. 여기 부분이 잘 자랐어. 바지락, 청양고추, 꽈리고추, 서리태, 방울토마토, 옥수수 4개, 대파를 하우스 뒤에 심어 놓았어요. 여기는 고랑을 잘못 만들어서 물이 안 빠져요. 20cm는 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랑을 뚫어서 물을 빼주었답니다. 다음 주에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비 그치고 나면 몇 군데 정리정돈을 해주어야겠어요. 자, 깨가 이렇게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아유, 깨 생기겠는데. 뭐야, 여기서 생기나? 요 안에 이제 깨가 들어있는 거지. 고구마는 어떻게 생겨? 여기 해충 많아. 저는 요즘에 해충약하고 같이 줬거든. 그래도 야, 그렇게 더러워졌는데 저번에 다 뒤집어 놓은 거 봤잖아. 근데도 애들이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돌아. 해나니까 뜨거워진다. 지내온 그날들 속에 너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맘은 너였어.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너 지친 마음 안아주고 싶어.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. 영원히 함께 할래. 여기 산은 그래도 많이 안 쓰러졌네. 없네 오늘은. 어둠 속에서 높이 나게 할게.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로 보고 안주로 그거 다 터졌다.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날들. 이거 다 가지치기하고 이거 올려줘야겠는데. 이거 가지치기하고 올려줘야지. 이거 아이고 이거 다 붙여줘야겠는데. 여기 잔뜩 달려있는데. 아 가지도 이거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. 어? 야, 콩 넘어갔다.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해. 날 미안한 마음 가득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. 영원히 함께 할래. Forever I'll be with you. 너의 눈물 이게 청양고추잖아. 여기 몇 개 따가 우리 저거 해볼게. 아 저기 묶고 타야 될 것 같아. 저기
여기가 너무 낮아. 이거 물고 터야지. 저거 true.